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2013년 6월 22일 날 시행된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그 레지스트리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그 윈도우 7이 갖고 있는 그 우리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건 이제 일단 머릿속에 알고 가셔야 되고.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그 환경 설정 및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죠. 그 윈도우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레지스트리 발음도 안 되네요.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웬만한 파워 유저가 아니면 이 레지스트리를 갖다가 편집해서는 안 돼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레지스트리의 파일은 윈도우즈의 부팅 관련 파일과 그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부팅 관련 파일 아니다라는 거죠. 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의 설정 파일,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팅이 관련된 그 개념이 아니에요. 1번이 정답 3번이고, 4번 문제 중요하죠. 그 시작 실행에서 알리지 에디트 명령으로 그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할 수 있어요. 이 명령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알리지라는 거는 이 레지스트리의 알리지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EDIT, 에디트는 편집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제 윈도우 7에서 이 시작의 실행이 바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요 윈키라고 아시죠? 이렇게 윈도우 키, 그죠? 더하기 R을 누르게 되면 R이라는 거죠. R U N, run 그 약자인데. 실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알리지 에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오늘도 실습을 해보세요.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무심결에, 그죠?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리지 에디트 명령만 가지고 한번 확인만 하시고요. 들어가서 정말로 에디트는 편집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캐시, 그 CACHE 캐시인데, 여러분들 그걸 까치를 읽으시면 아니 되어 없고요. 이 캐시라는 거는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은닉 장소, 뭔가를 몰래 숨겨놓는 건데, 어디에 숨겨놓냐면요, 주중에 캐러가자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해놓습니다.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바로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가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그대로 나왔네요. 이번에 정답 1번이고, 그다음에 램의 종류 중 D램을 쓴다. 그 캐시 메모리는 S램을 사용하죠. 세 번째,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그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다.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갖다가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거는 버추얼 메모리죠. 가상 메모리 개념. 네 번째,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 갖고 와서 실행시킬 경우에 사용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버추얼 메모리. 3번, 4번은 그 가상 메모리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쿠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들 과자 쿠키 아시죠? 우리 쿠키 먹으면은요, 그 어떤 현상이 생기죠? 맛있죠, 물론. 그죠? 근데 쿠키 먹게 되면 이 입술 입 주변에 쿠키가 좀 묻어요, 가루가. 그죠? 물론 완벽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쿠키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쿠키 과자 먹으면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쿠키는 바로 그 흔적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1번, 인터넷 사용 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토콜도 아니고 프로그램이에요. 아유, 이거 좀 너무 좀 속보이죠? 해당되지 않고, 특정 웹사이트 접속 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키라는 과자를 먹게 되면 입에 묻는다. 뭔가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바로 이 쿠키가 바로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특정 웹사이트를 이렇게 접속해서, 그런 이제 또 접속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그게 바로 쿠키 파일이죠. 3번의 정답은 2번, 먹는 쿠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네. 4번, 네,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칩셋 종류에는 사우스 브릿지, 그다음 노스 브릿지, 이건 이제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걸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칩이 있으며 메인보드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 또각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 있다 맞고요. 칩셋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메인보드, 마더보드의 버스는 우리 버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이상하죠. 효과 그러면 또 이상하죠. 효과 버스 이래야 또 마음에 드시죠. 버스는 컴퓨터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이다. 이게 그 메인보드 보면 여러분들께 보시면 왜 금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 금이 왜 비싼지 아시죠? 금담에 은담에 동 아니겠습니까? 금이라는 거 우리 금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싼 거고, 또 금은 왜 은보다 비싸냐?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런 속도 면에서 금이 은보다 더 빠르거든요. 근데 비싸니까 우리가 동을 쓰는 거고 은을 쓰는 거고, 그죠? 근데 컴퓨터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은 거, 아주 그냥 미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버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부, 외부, 확장 버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트는 메인보드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장치로, 직렬, 병렬, 그다음 PS2, 그다음 USB 포트 맞고요.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좀 멋있게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거든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는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그죠? 베이직 인풋 아웃풋이니까 당연히 입출력이죠.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그 작동에 그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으로 램에 위치한다. 이 램이라는 거는 그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결론적으로 컴퓨터 끄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 잃어버리는 휘발성, 날아가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게요. 그죠?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롬에다 넣죠. 리드 온리 메모리, 비휘발성,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롬 바이오스 이렇게 붙여서 불러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램이 아니고 롬이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TCP/I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에서 클라이언트가 CLIENT 의뢰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적인 IP 주소를 활당해 주는 거. 자, 이거 문제 풀이하면서 제가 이거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동적인 다이나믹 IP 주소.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라고 한게 있어요. 뭐예요? 튀어나오셔야 돼요, 지금요.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기억나시죠? 동적인 IP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6번 가겠습니다. 인터넷 서버에서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이다. Trace, 추적하다라는 뜻이고, RT라는 건 이제 루트, 경로죠. Trace RT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 RT, 루트,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트레이스 RT 맞고요. 두 번째,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 가능한 거고, 경로를 추적하니까 당연히 되겠죠. 세 번째,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경로를 추적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네 번째,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그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건 트레이스 RT 기능이 아니죠.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가겠습니다. 이미지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비트맵 방식은 그림을 픽셀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비트맵 맞고요. 두 번째, 이거 여러분들 정의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된 이미지는 벡터 방식에 비해 메모리를 적게 차지한다. 적게 더 많이 차지하죠. 정답은 7번에 2번이 되겠네요. 3번,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자, 1번처럼 비트맵처럼 벡터 방식도 정의 그대로니까요. 잘 알고 가시고. 네 번째, 벡터 방식은 그림을 확대 또는 축소할 때 화질의 손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 계단 현상, 그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7번에 정답은 2번이 틀린 거고, 4번도 여러분들 보기 1번, 3번, 4번은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8번 프린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죠.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프린터 추가 마법사를 실행해서 새로운 프린터 설치 가능하다. 뭐 이거는들 더욱 잘 알고 가시는 거고. 두 번째,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그러려면요, 반드시 스플링을 설정이 필요하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건 중에서요, 반드시, 오로지, 문모만 이러면요
냄새 나요. 반드시 스프링 설치 안 해도 돼요. 8번의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여러 대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여러 대의 프린터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그렇죠?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번째,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으며, 맞아요?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8번의 정답 2번이고요. 9번,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 일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들어가서 하셔야 되겠죠. 뭐 MS 컴피그 이건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1번에 있는 그 태스크 MGR은요, 태스크가 무슨 뜻이냐면 태스크는 작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MGR은요 매니저, 작업관리자요. 태스크 매니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실행 윈도우 탐색기 누르고 아주 그 윈도우 탐색기래요. 하도 입에 익었네요. 윈키 누른 다음에 R 누르면 우리 실행, 그죠? 실행 들어가가지고 태스크 MGR 치게 되면은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가 열려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포맷은 포맷이고. 자, 윈버는요, 윈도우 버전.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윈키 플러스 R 누르고 들어가서 실행해서 윈버라고 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윈도우 버전이 떠요. 재밌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10번 올로 올라가야 되네요. 10번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은 이 업데이트라는 거, 이 데이트가 날짜고 업이라는 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건 날짜를 올리는 거니까 최신의 버전으로,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한다, 갱신한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갱신하는 걸 업데이트한다 그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보안 및 바이러스에 대한 그 최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맞고. 두 번째, 업데이트 자동 설치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윈도우즈가 중요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건 뭐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네요. 맞고. 세 번째,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그 해당되는 그 소프트웨어 업체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하기 때문에 윈도우즈는 바이러스 백신 이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10번의 정답 3번이고요. 비디오 카드나 사운드 카드와 같은 하드웨어 드라이버와 관련된 업데이트 가능하죠. 당연한 거고. 11번 운영체제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알고 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처리 능력이 증대요. 처리 능력이 증대 올라가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도 향상,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좋죠? 응답 시간 단축, 요즘 뭐 응답하라 뭐 그런 거 유행이죠. 응답 시간이 여러분들 단축이에요. 응답 시간이 증대 그러면 느려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그냥 파일 전송 가겠습니다. 파일 전송이라는 건 여기서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니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운영 그 파일 전송이 없다면 사용 가능도가 증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사용 가능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윈도우즈가 오늘 컴퓨터 쓰려고 그래도 주인님 저 오늘 피곤해요. 저 쓰지 마세요. 이러지 않죠. 12번 다음 한글 윈도우 7의 시스템 속성 창의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스템 속성. 시스템 속성 창에서 컴퓨터 이름을 변경하려면 컴퓨터 관리자 계정이 필요하다. 맞고. 제어판에 있는 시스템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 맞고요. 1, 2번 맞고. 세 번째, 그 시스템 속성 창에서 시작 메뉴의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갑자기 왜 시스템 속성인데 시작 메뉴가 왜 나옵니까? 그죠? 우리 시작 메뉴는 그 우리 시작 단추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속성 눌러가서 속성 누르고 들어가서 작업 표시 줄면 시작 메뉴 속성 거기서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면 네, 돼요. 시스템 속성 맞습니다. 13번 인쇄 작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라도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이어서 인쇄할 수 있다. 인쇄 일시 중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 확인 가능하죠? 세 번째,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그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일단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은 프린터 전원을 끄기 전에는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 인쇄 취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있기 때문에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14번
피어투피어 나왔네요. 동백안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피어투피어 맞고요. 두 번째, 그 가까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서버, 제공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얘가 요구하면 얘가 서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얘가 제공해줬으면 서버가 되고, 또 얘가 제공해줬지만 얘가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또 얘가 줬으면 얘는 이제 주는 사람 서버가 되고, 서버 한번 서버 주는 사람 클라이언트 클란다 빨리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워크스테이션이나 PC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맞아요. 바로 피어투피어가 사용되는 부분이 관련된 내용이고, 네 번째, 유지 보수가 쉽다. 데이터의 보안이 우수하다. 데이터의 보안 면에서 우수할 수가 없겠죠. 1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 가겠습니다. 보안기법 문제 또 나왔네요. 보안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를 식별한다. 인증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를 식별하고, 우리 저 인증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용자 인증을 즉 검증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 사용자 인증 맞고요. 방화벽 보안 시스템은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불법적인 해킹은 차단할 수 있지만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은 차단하지 못한다. 그렇죠. 2번 중요합니다. 이 방화벽이라는 게, 여러분 방화라는 게 뭐예요? 불났을 때, 그렇죠? 불났을 때 그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 방화벽 이렇게 이제 사무실이 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막아놨어요. 방화벽을 딱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이 나도요, 인류는 안 가요. 그죠? 근데 얘 안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얘 타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은 차단되나 내부에서 불난 건 차단 못한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세 번째, 암호화 방법은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동일하다라는 거는 같다, 단일이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단일이라는 건 대칭.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법과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 바뀌었죠?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 전 기출 문제에서도 풀이를 해드렸지만, 이 공개 키, 그죠? 그다음 비밀 키 관련된 시험 문제 혼돈하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네 번째,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안 방법은 그 PGP, 그다음 PM 맞습니다. 이 두 가지도 뭐 약자까지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형식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PGP, PM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다음 중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그래픽 기법으로 특히 영화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효과는 무엇인가? 몰핑이죠. 몰핑.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몰핑, MORPH가 사전적인 의미가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뀌다, 변하다. 그래서 정답은 몰핑이고 시험지 잘 나오고요. 그 1번에 있는 그 로토스코핑이라는 거, 스펠링이 ROTO, 로또가 아니고 로토예요. 그 다음에 스코핑, SCOPING인데 이 로토스코핑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동영상하고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합성시켜버리는 거예요. 동영상하고 애니메이션을, 뭐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감이 더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 셀이라는 그 위에다 그림을 그려요. 여러 장을 그린 다음에 그걸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뭐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자 시스템이라는 거, 입자라는 거는 그 우리가 형상을 정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뭐 자연현상, 뭐 액체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미소한 입자 형태로 집합화 시켜가지고 모델화 하겠다, 또 모델화 한 다음에 렌더링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토스코핑이라든가 셀 애니메이션, 또 입자 시스템도, 또 어떻게 또 시험 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보기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모핑이라는 건 워낙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7번, 다음 중 한 대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들의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 시간 동안 할당해서 마치 각자의 컴퓨터를 독점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시스템 무엇인가 라는 거죠. 시간을 확장해준다. 정답은요,
시간 쪼개는 시스템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 문제는 답이죠. 시간 동안 활당해 준다. 일괄 처리라는 거 BATCH 배치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뜻이 있고 모아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다중 프로그래밍 CPU 하나 프로그램 여러 개 다중 처리 CPU 그 두 개 이상 여러 개 풀었던 문제죠.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구성 장비는 무엇인가?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시스템을 이어주는 접속 장치이다. 그죠? 됐고 양쪽 방향으로 데이터의 전송만 해줄 뿐 프로토콜 변환 등 복잡한 처리는 안 한다. 자,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그냥 이어주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작업들 안 해요. 그냥 전송만 해줘요. 연결만 시켜준다. 세 번째 네트워크의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또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단말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바꾸지 않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다. 자, 정답은요. 그냥 다리 역할만 하는 거죠. 18번의 정답 브릿지고 1번에 라우터라는 말이 들어간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라우터는요. 최적의 경로 선택 기억나시죠? 스위칭 허브. 허브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전거 타이어가 있으면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개념이죠. 집선 장치라 그래. 집선. 그래서 컴퓨터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도요. 속도가 느려지지 않은 게 바로 이 스위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느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더미 바보 같은 허브는요. 느려져요. 모뎀이라는 건 변복조 장치. 18번의 정답은 브릿지고요.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성 단위를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이 무엇인가? 비바오 필레 파데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요.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돼요. 그죠? 비바워. 그 다음에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요.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요.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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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바이트 워드 필레파데 비바람이 치던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어요. 비바워, 고마워, 고맙긴요.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필레 피긴 몰표 여러분들 금연하셔야 돼요. 건강을 해서 필레 필레 담배 팔대 파대 필레 파대 비바오 필레 파대 한 30번만 달달달 해보세요. 우리 암기 속속이도 해드렸었죠.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무슨 랩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구성 단위는 작은 것에서 큰 순서.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니블이 하나 들어가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4비트 정답은요 필레 파대 4번 그대로 보이네요. 필레 파대 이 부분 뚝 잘라서 나왔네요. 필레 파대 2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통신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ll IP 여러분들 이거 CF에 나오죠. PSTN과 같은 유선, 무선, 패킷 그런 데이터망을 갖다 하나의 통신망으로 All IP 하나로 쓰겠다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가 들어가면 울트라 그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와이드밴드요. 근거리에서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가전제품 등을 연결하는 초고속 그죠? 울트라 무선 인터페이스로 개인 통신망에서 사용한다 맞고요. 그 지급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적은 전력, 일단 비용도 적고요. 또 그 속도는 좀 낮지만 2.0GHz의 주파수를 사용해요. 좋아요. 그러면 홈 자동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그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뭘 하게요? 데이터 전송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반경 1km라고 되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지급이는요 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보면 뭐 어떤 자료는 뭐 10m에서 20m라고 표기하는 것도 있고 뭐 30m 이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km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렇게 버벅대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20번의 정답 3번이고요. 1km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10에서 한 30m 정도 그 정도 개념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와이브로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죠? 무선과 광대역 인터넷을 그 통합한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그 정지 및 이동 중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거. 와이브로. 또 와이브로 말고 또 여러분들 와이파이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가시죠? 여러분들 뭐 요즘 그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들 통신비 많이 나가는 분들은 이 와이파이 존을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땡큐죠. 와이파이 되는 데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급이는 1km 정도가 아니고 10에서 한 30m 정도, 30m 정도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그 스프레드시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